다덜 편안해지앙 제주원 요소다. 일름을 알수 없인 소삼석건 미신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무맹신이 위패조형물이 설치되었다. 소삼평화공원 속의 위패봉안실에 설치된 무맹신이 위패조형물은 안저 결정되지 못한 소삼 희생자의 추모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제주 소삼석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삼 당시 제주에서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이 희생되었은 뒤 현재 고장 1만 5,800여 명만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빚어지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빙환에 전문의들이 긴급 수혈되었다. 제주대 빙환은 외과광, 안과 등 7개의 진료 과목에 전문의 9명을 영입하여 이들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제주대 빙하는 이돌에 전공의 정원 108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단 결근하였네 의료진 이탈로 인한 빙상 가동률이 30%대 고장 떨어지며 경영 위기를 마담된 셈이다. 화북동 동부공원 일대에 들어서는 도내 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는 셈이다. 제주도광 LH는 사업비 1,100여 원을 들여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한 후에 9월쯤 대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동부공원 부지 약 32만 제곱미터에 공동주택 1,8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2027년 8월 준공이 목표된 거랍니다. 경호국 전체 공급 세대의 60%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으로 조성할 거란 고람신게 마심.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 동쪽 끝바닥인 독도에서 물질을 허멍 영토를 수호한 제주 해녀들이 시스다. 제주를 떠난 독도를 지킨 출양 해녀들의 삶을 조명하여 봤다. 김용원 기자가 다녀왔다. 천연 매역바시멍, 바다사자 강치의 주요 서식처인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 바닥이우다. 약 90년 전부터 시작된 제주 해녀들 물질 역사가 깃들어이신 조업 공간이우다. 일제 강점기 1935년 죽도 어업 합자회사가 해녀 니맹을 고용한 기록에서 제주 독도 출양 해녀들 물질이 시작된 거담수다. 최대의 19배 물질 가는 건 어디 가시면 군영포. 군영포 갔다 와서 군영포. 군영포부터 감 시작했네. 그 후로 계속 육지될까. 해녀들은 독도굴 속옷, 물골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의지어영 살멍, 제주에 이신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수다. 우리 자는 굴 속에가 제일 안내가 샘이 있어. 그 샘. 그물 먹어서. 그물 먹어서. 야, 그 희한하게 물 그디 있더라. 자갈들 막 패어가지고 가마솥 막 펴와서 이제 막 자기들,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워 잘 때도 험악한데 와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먹었거든요. 고향 제주를 떠난 600km 떨어진 독도 바닥을 댕겨온 해녀는 수백 명이나 된댄 허염수다. 독도 경비대강 혼디 다양한 시설물을 짓는 뒤 힘을 보태고 하간 해상 소고 수습광 시신 인양 업무에도 참여하였수다. 제주 출양 해녀들 물질 역사는 곧 독도 영토 수호의 증거우다. 독도에서 물질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왔던 것이 아마 어떤 독도 어장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는 기록 이런 거를 몇 개를 이렇게 찾아서 전시를 했었고 한 분이라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저희 박물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탈의 시대, 독도 바닥에 발자취를 남긴 제주 출양 해녀들 삶이 이제 독도를 지킨 수문 주역의 항일 역사 기록으로 새롭게 조맹받음수다. KCTV 뉴스 김용원이우다. 그래도 집에 가면 보일러 키웠다가 꺼져버리면 한참 있다가 또켤 때는 아주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떠냐면서 봐. 아이 보일러도 켜고 켜, 난로도 켜고 켜. 무슨 안 옵니까? 그 냉심 없어 섭섭해. 아니 맨드롱하게 힘쓸 때 줘야.
속속보다는 서늘하다는 뜻 아닌가요? 속속보다는 따뜻하지 않다는 뜻 아닐까요? 제주어 속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웠던 열이 식어서 서늘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서늘하다 어느 정도 가까운 뜻에 해당합니다. 따뜻하지 않다 하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속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맞아떨어지는 표준어는 없는 셈입니다. 속삭하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웠던 열이 내려서 서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촬영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삭한데 앉지 마라 일에 들어오심, 속삭한데 앉지 말고 일이 들어오세요 라든가 아니면 시엉 속삭한 밥에 물랑 누룩 버무령 떳떳한데 놔두면 막 괴어 식어서 석석한 밥에 물 놔서 누룩 버무려 따뜻한 데 놔두면 아주 괴어 하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이 말을 제주도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때를 놓쳐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는 말은 배고프란 밥 먹으러 가게라든가 아니면 윗사람이라고 하면 배고픔에 밥 먹으래 갑주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속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상화를 위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실행과 곧지 업체의 참여율 회복에도 나사켄 고람사. 자체 추진 계획으로는 참외 매장의 우수업소 지정과 곧디 물품이나 카드 수수료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닮읍니다. 경호곡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컵을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일회용컵 회수보상 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랜 고람사. 해마다 버스 관련 민원이 늘어나멍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 넘어 신규 버스 운수 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냅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책 교육에서 김영길 제주도 대중교통과장이 강사로 나선해 교통불패 민원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을 신규 운수 종사원뿐만 아니라 종사원 몬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란 고람스다. 너문의 공영버스 민원이 접수된 설에는 630건인디양, 무정차가 208건이고 불친절이 130건이란 고람스다. 조천의 자랑은 우리 할망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할망, 하르망들이 다 고생한 덕으로 영 깨끗해서 막 잡 쓰레기, 담배 꽁초, 주차장, 해수욕장장이기 때문에 용천수가 붙어 있어서 특히나 더 깨끗하게 하는 거고, 젊은 애들이 우리 노인들이 왕 추서 가면은 할망, 하르망들이 고생하겠구나 해가지고, 좀 차차차차 나아지는 건 닮아서 우리도 기분 좋고 오는 사람도 기분 좋고 경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런 깨끗하게 해나갈 거.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거정오크다 편한들러십다이. 옛날 해적 우리 제주도에 가비년 숙년이